친구 나이가 있잖아. 좀 무대에서 좀 있어 보여야지 무대도. 거기서 안 빠졌으면 형이 판 못 쳤어. 네, 오늘 ICN 여기 왔는데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출전 종목이 어떻게 되시나요? 오늘은 일단 클래식 피지크랑 이제 보디빌딩 출전을 합니다. 클래식 피지크랑 보디빌딩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의상도 네. 조금 비슷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차이점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보디빌딩은 이제 완전 삼각 반스라면 클래식 피지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정색 사각 팬츠를 입어요. 네, 그래서 사각 팬츠도 완전히 옛날에는 사각 팬츠였는데 요즘에는 조금씩 이제 엉덩이가 좀 보이는 이런 팬츠를 좀 입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, 뭐 크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보디빌딩의 어떤 그런 뿌리는 두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 한 80년대 90년대 그때 이제 아놀드 슈왈제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프랭크 제인 이런 선수들이 보디빌딩 종목을 취할 때 막 이렇게 막 과하게 막 힘주고 막 이런 것보다 좀 예쁜 몸, 네,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 그런 것에 좀 중점을 두고 또 심사를 하는 그런 종목이어서 보디빌딩 규정 포즈가 들어있고 그러면서 이제 클래식 피지크에 또 규정 포즈가 따로 또 있어요. 예를 들어 백큐미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해서 좀 더 클래식한 요소들을 좀 채점을 해서 상을 주는 어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. 방송 근비대뿐만 아니라 이건 표현력도 중요하겠네요. 예,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포즈도 엄청 중요합니다. 예. 몸에 다 쏟지 말자. 이거 다 먹어도 되나? 예. 여기서 먹어서 이렇게 스민 것 같아 지금. 이렇게 먹어서 이런 느낌.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스민 것 같아 지금. 와, 어떡하지? 이걸로 같이. 오늘은 느낌 어떠세요? 와,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뭐 찍어줘서 그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베스트라고 그랬잖아요. 지난주 몸이. 근데 오늘 더 좋은 느낌이에요. 일단 뭐 객관적으로 또 광호 코치가 또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우리 태영이 코치가 또 오늘 서포트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몸 체크를 해주고 있는데. 네. 엉덩이도 저번 주보다 더 걸리시네요. 네, 와. 271번, 280번, 118번.
선수가 탄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수 번호 269번 마사모 선수. 제 개인적인 소감은 사실상 성적이랑은 별다른 상관없이 나날이 발전을 하고 나날이 본인의 것을 잘 찾아가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그냥 그저 기뻐요. 그리고 건강에 크게 무탈한 상태로 이렇게 좋은 컨디션까지 쭉 이어나가고 있다는 게 코치로서 그리고 동생으로서 굉장히 보람찹니다.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많이 그랑프리하고 가시는데 제 체감상 2년 전에 그런 내추럴 대회들 볼 때보다 전체적으로 수준이 좀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기량 자체가 너무 좋아져서 정말 이게 진짜 대단하다. 이 내추럴 어떤 이 대회도 그렇고 선수들의 기량이 정말 많이 올라왔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좀 이제 위기감이 느껴지시나요? 어떠신가요? 엄청 느껴집니다. 오래까진 것 같아요. 너무 고생하셨고 네. 다음 대회가 이제 언제로 예정돼요? 일단은 10월 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. 중간중간에 컨디션이나 이런 걸 좀 봐가지고 좀 결정을 하고 또 광호 코치랑 상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